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불로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식자재마트 그리고 홈플러스는 자차 약 한 3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대형 병원은 자차 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살기에도 정말 좋고, 검단 제2신도시가 큰 길 기준으로 바로 건너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조성도 정말 잘 되어 있을 거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뭐 상가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그런 현장이고, 여기서 바로 일산 파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2026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주나 일산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입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입구는 포세린 타일로 정말 깔끔하게 시공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아래 세 칸, 위에 세 칸, 그리고 허리라인 선반, 밑에는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요. 허리라인 선반 같은 경우는 차키, 방향제, 뭐 향수 이런 것도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괄 자동 스위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랙 프레임 철제를 했고, 삼연동 슬라이딩 코팅이 되어 있어갖고, 외부에서는 안에가 안 보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들어와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 이제 딱 보는데, 거실 폭이 진짜 이 불로동에서 제일 큰 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가 약 한 5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5m 정도 나오는 거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실링팬까지, 우물형 천장으로 실링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LED 매립 조명 등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TV 쪽 아트홀 같은 경우는 웨인스 코팅으로 85인치 이상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쇼파 아트홀 같은 경우는 4-5인 카우치 쇼파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쇼파 아트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세린 타일과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줘갖고, 템바보드는 기역자로 해갖고 포인트를 살려서 좀 더 메리트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강마루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요. 주방 맨 입구 앞쪽에는 유리장으로 돼 있어갖고, 그릇이라든지 양주, 와인, 뭐 커피잔 이런 것도 이쁜 걸로 전시해 놓으시면은 보기에도 좋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디귿자 형식의 주방,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탁 의자 넣고 식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릎나이 레그룸 다 들어가 있어서 4-5인 식사 가능하시고, 인덕션 1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가스레인지 3구, 그리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주방 타일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은 우드,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좀 모던한 스타일로 잘 되어 있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콘센트가 양쪽으로 놔져 있어갖고, 뭐 커피포트라든지 커피머신기 뭐 기타 이런 것들 보관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안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입구 쪽도 벽면에는 템바보드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처럼 액자 같은 거, 그림 액자나 아니면 가족사진, 뭐 신혼부부면은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가족사진 같이 걸어놓으면 딱 보기에 정말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 폭이 지금 보시면 침대 프레임 머리맛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14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파우더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방에 그냥 붙박이장, 침대, 그리고 뭐 안마의자 하나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안방 크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갖고 세면대, 그리고 옆으로는 양변기와 수납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줄눈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줄눈 시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방 건너편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8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딱 좋고 자녀분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뭐 의도 나쁘진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보일러실 바로 옆으로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여기 이제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도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반짝반짝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이랑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먼저 좀 볼게요. 정면으로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우드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 젠다의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근데 여기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약 한 2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폭이.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메인 욕실 바로 옆에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처럼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 인천 서구 불로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가 현재 한창 공사 예정 중이고요. 내년에 입주 예정인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 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리고 집 바로 앞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하면은 강아지랑 같이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공원까지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정말 위치적으로 정말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